자, reading to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10과 reading to입니다. 자, you are standing in supermarket aisle, looking at two similar products, trying to decide which to choose. 자, 여러분들은 서 있고 슈퍼마켓 통로에 서 있다. 뭐뭐 하면서 서 있다는 거죠. 두 개의 비슷한 제품을 바라보면서 통로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분사구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looking at two similar products랑 trying to decide which to choose. 이게 이제 두 개의 분사구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통로에 슈퍼마켓 통로에 서서 두 개의 비슷한 제품을 보면서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you want to make the healthier choice, but you are in a hurry. 자, 당신은 더 건강에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급한 거죠.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If you are buying ready meals, check to see if there is a nutrition label in the front of the pack and then see how your choices stack up when it comes to the number of calories and the amount of fat, saturated fat, sugars, and salt. 만약 여러분들이 준비된 식사를 산다면, 이런 말은 조리된 음식이죠. 조리된 음식을 사고자 한다면, 체크해라. 과연 그런 것인지 체크해라. 자, there's a nutrition label in front of the pack. 자, 포장지 앞에 영양 뭐죠? 레이블, 이렇게 라벨이라고 그러죠? 성분표. 그러니까 영양 성분표가 있는지 있는지 알아보라 이런 말이죠. 알아보는 것을 점검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see how your choices stack up. 자, stack up이란 말은 견주다 또는 이제 비교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한지 이제 견주어 볼 어떻게 견줄 수 있는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보세요. 이런 말이죠. 자, when it comes to란 말은 뭐뭇에 관련하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number of calories and the amount of fat, saturated fat, sugars and salt. 그래서 지방이라든가 포화 지방, 그 다음에 당분과 설탕의 양, 그다음에 칼로리의 수치에 관련하여서 당신의 선택이 어떻게 견주어지게 되는지, 비교되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는 것을 체크, 점검하세요.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stack up이라는 말의 뜻을 좀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let's try him in the job and see how he stacks up. 자, 그에게 그 일자리를 한번 맡겨봅시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자리에 앉혀보고 나서 그가 누구랑 이렇게 비교해갖고 어떠한지 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f the nutrition labels use traffic lights colors, light colors, you will often find a mixture of red, amber, and green. 자, 그 영양 성분표가 교통 신호 등의 색깔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종종 빨간색, 황색, 그 다음에 초록색의 혼합물을 발견할 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so you are choosing between similar products. Try to go for more greens and ambers and fewer reds if you want to make the healthier choice.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비슷한
제품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Try to go for more green and ambers. 초록색과 노란색이 더 많은 것을 향하여 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fewer less. 빨간색은 덜 하세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빨간색보다는 초록색과 주황색이 더 많은 것을 향하여 가보세요란 말이죠. If you want to make the healthier choice,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보죠. But remember that even healthier ready meals may be higher in fat and calories than the homemade equivalent.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란 말이고 that 접속사가 되겠죠. 자, 훨씬 더 건강한 이제 준비된 음식, 즉 조리된 음식, 조리된 식품은 자, 지방이라든가 칼로리가 더 높고 높다. 집에서 만든 것보다는 equivalent란 말은 여기에 요거와 비교되는 것이죠. 조리된 음식과 비교된 것입니다. 그래서 equivalent는 우리말로 상응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상응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만든 그 상응하는 것보다는 지방이라든가 칼로리에서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분은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한 훨씬 더 건강한 조리된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게 훨씬이라 그 강조가 아니네요. 강조가 아니고 뭐뭐조차도라는 말이죠. 더 건강한 조리된 음식조차도 어떻게 돼요? 칼로리라든가 지방이 훨씬 더 높다. 집에서 만든 그런 음식보다도 equivalent는 앞에 있는 meals와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말합니다. ready meals와 비교되는 것을 말하죠. 자, if you make the meal yourself, you can save money too. 자, 여러분들이 직접 식사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돈도 역시 절약할 수 있다.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집에서 만든 음식이 지방과 칼로리가 적고요. 그 다음에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이점이 있죠.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죠. Healthy shopping tip using food labels. 건강한 쇼핑 팁이죠. 조언 쇼핑 팁인데 food labels 음식 성분표를 사용하세요라는 말이죠. 자, 윗글에서 직접 만든 음식에 비해 조리된 가공식품의 단점으로 필자가 제시한 의견 두 가지를 우리말로 쓰시오. 바로 이제 이게 있죠. 왜 아무리 건강한 그런 조리 아무리 건강한 조리된 음식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칼로리나 지방이 더 높죠. 그래서 집에서 만든 것이 칼로리나 지방이 낮고, 그 다음에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여기 두 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